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초 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 이 강의가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전 세계의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애터미를 이렇게 보러 오셨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데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쉽게 애터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다단계로 망한 집이었거든요. 예. 다단계로 망했다 보니까 어머니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또 들고 왔을 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12년 전쯤인가 이렇게 자그마한 화장품 박스 애텀이라고 써 있었고, 그때는 화장품 위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애텀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저는 뭔가 느낌이 쎄하게 와서 검색해 봤더니 다단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다 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품을 들고 온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가족을 사랑하는 게 맞냐? 또 이 다단계를 들고 와서 우리가 십수년 동안 힘들었던 이 가정을 또 힘들게 하려고 하냐. 그런데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변하지 않으실까? 왜 자꾸 제품을 들고 오고 우리를 쓰게 하고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많이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제가 어머니하고 거의 겸상도 안 하고요. 같이 이동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걸었어요. 어머니 출근하려 그러면 평생도 밥을 안 주셨던 분인데도 제가 밥 주고 가라고 막 쫄을 정도로 어머니도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말고 똑똑한 너가 한번 보고 판단해 줘라 하면서 세미나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 당시 속리산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께서 그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11시 뭐 길게는 뭐 새벽 1시까지로 이렇게 강의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 들렸어요. 제품이 좋고 싸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제품이 좋고 싸면 소비자는 많이 몰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유통에서 제품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을 싸게 파는 곳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 되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비싸면 제품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고가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싸리 제품을 안 좋게 만들고 싸게 파는 그런 유통들을 해서 저렴한 제품들만 찾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 전부터, 애터미는 10년, 13년 전부터 정말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를 따지는 이런 제품들을 추구해 왔고, 그것이 지금 10년의 애터미 그리고 앞으로 100년의 애터미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마케팅 플랜, 박한길 회장님, 우리의 문화, 재심 압력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변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우리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고 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 메스티지 전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10년 동안, 한 12, 13년 동안 애터미 제품을 집에서 쭉 썼습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는 사실 남자들은 예민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치약 칫솔도 쓰고 샴푸도 쓰고 로션 스킨 로션도 쓰고 건강기능식품도 먹었지만 정말 좋다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외부에 출장도 가고 그럴 때마다 목욕탕에서 치약 칫솔도 사서 쓰고 그냥 비치되어 있는 로션과 스킨 로션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와, 이거를 애터미 하기 전에 내가 그냥 썼단 말이야? 진짜 못 쓰겠다. 너무 후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애터미라는 기회가 왔을 때 저도 잡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가족이 성공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행복만 남아있는 성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는 이 한 번 성공이 달성이 되면 정말 오토 소비자가 생기고 오토로 나의 소득이 생기는 어떤 그런 위치에 가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 제품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스폰서님들과 우리 회장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왜 끝까지 성공을 할 수 있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것이 사업자들의 이익을 떠나서 단순히 소비만 하는 소비자들이 마트 체인지를 떠나서 마트 체인지를 하면 그렇죠?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소득을 벌 수 있다. 정말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 같고 제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사랑하는 애터미의 제품들을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애터미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제품들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애터미 몰에는 약 한 500에서 600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모든 제품들 제가 다 써보고 좋아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없으면 손 떨려요. 떨어지기 직전에 무조건 재구매를 해야 되고 몇 개씩 사놔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컨셉이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썼으면 좋겠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네, 애터미 온무 립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입술이 많이 이렇게 건조하고요. 많이 이렇게 각질도 일어나고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립밤들을 이렇게 써왔어요. 근데 이 아실 거예요. 립밤 환자들은 립밤이 떨어지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립밤 떨어지면 침 바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마르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도 원래 우리 하얀색 립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하얀색 립밤도 보습이 너무 좋고 발림성도 좋고 네, 제가 한참 애용했던 제품인데 우리 애터미의 이 온무 립밤이 이렇게 파란색 남자들을 위한 온무 립밤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제가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를 계절 상관없이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온무 립밤을 처음 발랐을 때 느낀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입술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거는요. 그 차가워지는 게 처음에는 차가워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지속해서 바르다 보니까 아주 상쾌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입 주변에 내가 음식물을 먹고 입을 잘 닦아도 가글을 하거나 양치질을 해도 약간의 어떤 잡냄새들 그리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입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상쾌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차가워지는 그런 맨솔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약간의 입술을 펌핑시켜주는 네 그래서 입술이 약간 두툼한 이쁜 입술로 예, 이런 이 뭐라죠 주름들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술 색이 너무 이뻐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제형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하늘색, 상아색 여성분들 상아색이라고 하죠. 근데 아 소라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색깔을 바르면 그냥 투명한 코팅이 되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 입술 색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쌩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 쌩얼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많은 변화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 아 남자도 이렇게 광택이 날 수 있구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부터 한번 발라볼 건데요. 그냥 코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색깔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술에 네 이렇게 저는 많이 바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우리가 그냥 화장 안 해본 사람들도 바르면 다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우리 입술의 체온과 이 제형이 맞닿으면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쁜 색깔로 혈색이 도는 그런 아주 이쁜 입술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온무립밤을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르다 보니까 입술 색깔이 약간은 이제 혈색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거의 뭐 송장 죽은 사람의 입술색이라, 너 왜 이렇게 입술이 죽었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뭐 다 좋은데 넌 입술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해요. 나는 왜 입술이 죽은 색깔일까? 그랬는데 이 제가 온무립밤을 바르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입술 색깔이 너무 밝고 입술 색깔이 밝아지니까 얼굴 톤도 밝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간단하게 PPT는 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나가면서 한번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지속 시간이, 지속되는 보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셀린도 들어가 있고, 시어버터, 해바라기씨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천연 성분들로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서 촉촉한 입술로, 점점 지금 제 입술이 촉촉해질 거예요. 네. 언제 클로즈업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로즈업 때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점도 오일을, 써서 우리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색에 맞는 생기 있는 화사한 입술 컬러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이 진짜 입술 색깔이 죽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술, 담배 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입술이 거무튀튀, 잠도 못 자고 커피 많이 드시고 이러면은 죽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정말 어떻게 인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혈색이 도는 것을 이 온무립밥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발색 전과 1회 발색된 그리고 2회, 3회 발색된 이 느낌들을 보시면 3회 정도 발색됐을 때는 정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라고 할까요? 네, 아주 이쁜 입술로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와이프들이 뽀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입술 내밀면 아유 왜 그래 탁 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온무립밤 한 통만 발라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혈색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머 저 사람 입술이 왜 이렇게 이뻐 보였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또 중요한 거 우리 이런 멘솔이라든가 캄퍼 이런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술에 콜라겐도 증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는 상처들도 없애주고 항주름제 성분이 다양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멘솔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탄력감 있는 입술로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쾌한 입술 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발색이 너무 이뻐서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입술이 이뻐졌지 하면서 입술을 내미는 걸 보다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한번 뽀뽀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연 유래 효능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토 스쿠알란, 그래 쿠푸아수 버터, 호호아 오일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스쿠알란이라는 성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인체 내에서도 생성되어서 인체의 25%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몸에 물이 수분이 70, 80%인데 인체의 그 나머지를 25%를 생성해서 우리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피부에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이 우리 애터미 온무립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분들 필히 이제 올 겨울 여러분들 하얗게 입술 터가지고 침 바르면서 아파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각질 떨어지시고 정말 볼품없는 죽은 입술로 살지 마시고 지금 아마 제가 발색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쁜 입술로 여러분들 멋지게 사업하시고 또 건강한 혈색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참 우리 남성분들 선크림을 많이 관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여름 다 지났어. 무슨 선크림이야? 덥지도 않은데. 저도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요. 거의 20년, 25년을 선크림의 선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검으면 검은 대로 살고 햇볕 쬐면 쬐는 대로 살지 무슨 선크림을 바르냐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많은 제품들의 교육을 받고 중요성을 피부 노화의 중요성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자외선만큼 피부를 노화시키고 피부를 안 좋게 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크림만큼은 정말 우리가 잘 발라줘야 한다. 근데 시중에 너무 많은 선크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러 가면요, 뭐 골프를 친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외부 활동을 가면요, 애터미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거의 국민 선크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크림을 애터미 선크림을 애용해주고 계신데요. 그 이유와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끈적임이 없는 부드러운 텍스처로 되어 있고요. 유무기 차단제의 이중 필터링이 되어 있고 자외선이 이중 차단이 되고요. 저는 너무 좋은 게 백탁이 없는 매끄러운 발림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일드 처방도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좋은 게 저는 눈시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크림을 제가 예전에 애터미 하기 전에 동남아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거나 하던 일 때문에 트립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크림을 발라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선크림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바를 줄도 모르니까 그냥 하얗게 얼굴 덕지덕지 발라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얼굴이 하얗게 떠가지고 또 바르자마자 물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때요? 백탁으로 다 일어나고 땀이 나도 백탁으로 일어나고 가장 힘들었던 게 눈이 너무 시려웠어요. 그래서 눈에 계속 들어가고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바르는 게 좋은 건지 바르고 내가 괴로워해야 좋은 건지 몰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우리 애터미의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오늘 생얼로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선크림을 바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사실은 이제는 애터미 선크림을 거의 매일매일 바르긴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라든가 할 때는 선크림을 꼭 이중으로 발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남자다 보니까 뭐 색조 화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기본 뭐 베이스를 깔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조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선크림만 잘 발라도 많은 분들이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광이 나요? 뭐가 다른데 오늘? 너무 화사하다, 밝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진짜 애터미 선크림이 이런 효과도 있구나, 너무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선크림을 바르면 대부분 어떻게 바르냐면요, 그냥 얼굴을 이렇게 막 문대시더라고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이 뭐 꼭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바릅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코예요. 코. 여러분 이 코. 이 코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인체에서 얼굴에서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광대랑 코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코를 코가 우리 햇볕에 많이 쬐면 가장 먼저 타는 곳이 사실은 코하고 광대 그리고 이 귀 부분입니다. 귀 부분. 그래서 이 귀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되는데 저는 귀는 세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름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때만 좀 귀를 바르고요. 안 그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얼굴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이렇게 뭉쳐놓은 곳에 이렇게 문질문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는 눈 위 눈두덩이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눈을 같이 이렇게 발라주시고 코도 네,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입술 아까 립밤 발랐죠?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 자, 엄청 이뻐지고 있어요. 네. 사실 대충 바르셔도 됩니다. 대충 발라도 광나고 이뻐지는 게 우리 애터미 선크림인데요. 자, 제가 거울이 없어서 그렇지만 네, 이렇게 보면요. 잘 발라졌죠? 거울 없이 발라도 이쁘게 발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턱선
턱선을 아주 잘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면도 자국이 있거나 수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는 수염이 많이 좀 났다, 자국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을 한 번 더 이렇게 바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화사해졌어요. 오,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 8,000원짜리 선크림 하나 발랐는데 제가 지금 강의 전과 지금 중간에 선크림만 발랐는데 어때요? 너무나도 화사해졌죠. 예. 근데 제가 보세요. 눈에 눈시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눈을 바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눈 위까지 거의 뭐 안구에 닿지 않을 정도로 꼼꼼히 발라줘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흘러내리거나 눈이 시렵거나 백탁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강의 끝날 때 점점점 보시면 제 피부에서 점점 더 활기가 생기고 광이 나고 정말 피부톤이 화사하게 먹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많이 바르면 너무 하얗다 싶은데요, 이게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제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어때요? 쫙 뽑아 나오면서 너무나도 화사한 그런 피부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크림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크림 뭐 세일자는데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좋은 선크림 8,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얘기만 해도 당연히 팔려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좋은 미용 성분들이 있습니다. 녹차, 들깨잎, 그리고 저는 보면 이 병풀 추출물에 좀 시선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외선 차단 기능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풀은 뭐예요? 약간의 우리가 이렇게 치료도 되는 우리 피부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마대, 그죠? 병풀 추출물에 우리 마데카솔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마시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병풀 추출이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우리 선크림에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부톤이 좀 피부가 좀 안 좋고 트러블이 있어도 우리 애터미의 제품을 쓰면은 자외선 차단도 되고 또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이 겨울에 다가오는 이 푸석푸석함을 잡을 수 있는, 제가 정말로 작년 겨울에요 이 제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녔고 정말 많이 세일즈하고 정말 제가 애용했던 제품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일 세럼 미스트 이거 제가 사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면요, 사실 속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진짜 꼴값도 없네 진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속마음 제가 들리는 분 몇 분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써보니까요, 사실 뭐 제가 뭐 얼마나 잘생기지려고 피부가 좋아지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의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야? 뭔데 이런 거를 뿌려? 하면서 광고 효과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겨울철에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차량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고 히터를 많이 틀어놓게 되면 정말 아침에 보습이란 보습은 다 하고 나와도 점심에서 저녁 오후 넘어갈 때쯤 되면은 좀 건조한 감이 있어요.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졌다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히터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면서 피부의 수분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미스트, 그냥 수분으로 된 미스트만 뿌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다 날려버리게 되니까 더 빨리 증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수분과 오일이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들어가면서 겉에는 오일이 코팅을 해줘서 속에 있는 수분도 잡아주고 우리가 지금 직접 넣은 수분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세럼 미스트가 정말 겨울에 저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에 정말 애터미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셀렉티브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에도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보성 녹차수로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화장품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정제수로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제수는 뭔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뺀 그냥 물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러이러한 화학 물질들이나 이런 걸 넣는데 애터미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보성 녹차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이런 항산화 효과라든가 보습 효과, 상처 재생 효과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나도 좋은 것은 미백 주름 이중 개선으로 투명하고 탄력 있는 피부 케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보습만 잘 돼도 땡큐예요. 그렇죠? 아 겨울에 보습만 잘 돼도 땡큐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이 있다는 거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제가 오일 세럼 미스트를 최근에 신규 사업자분에게 미팅을 하고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샤넬 쓰고 있는데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 샤땡 쓰고 있는데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뒤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샤땡은 안 쓰고 애터미 써야겠어요 하시는 그런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가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샤땡의 오일 세럼 미스트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가 19,800원인가요? 그러니까 약 어림잡아 적게 잡아도 제가 보기에는 5배에서 10배는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좋은 좋다기보다는 비싼 고가의 제품들을 쓰고 어느 정도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애터미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간 제품을 쓰게 되면 바로 알아요. 사실은 저가 브랜드를 쓰시고 별로 기능성이 없는 화장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애터미 제품을 딱 썼을 때 좋은가? 흡수가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좋은 제품들 비싸고 그래도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 쓰시는 그런 분들은요. 애터미의 제품을 쓰면 와 이거 비교가 안 되게 좋네. 내가 썼던 것보다 훨씬 흡수도 잘 되고 훨씬 보습도 잘 되고 훨씬 톤도 밝아지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애터미 제품이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완벽한 수분 보호와 항산화 효과로 완성된 촉촉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PPT는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너무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습만 하자고 발랐는데 눈가 주름이 개선이 돼요, 여러분들. 사용 전, 2주 후, 4주 후에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정말 이분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눈가 주름이 이렇게 개선되는 것들. 여기 보면 벌써 여기 위에 두 줄인데요. 그렇죠? 여기 약간 옅어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컴플렉스도 바르지만 이런 그냥 수분 보습하고자 하는 미스트 가지고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는 일석사조, 일석오조, 일석육조 바르는 것마다 기능성으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결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피부결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모공들이 이렇게 다 느껴지시죠? 점점 옅어지고 4주 후에는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임상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 자료들은요 애터미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게 맡겨서 애터미 제품으로 임상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광채를 보시면 당연히 오일 세럼 미스트를 뿌렸으면 피부 광채가 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사용 전에는 이렇게 낮죠. 사용 직후에는 당연히 높아야 돼요. 사용 직후 바로 뿌렸는데 광채가 안 나면 그 제품은 별로 안 좋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주 동안 발랐더니 사용 전보다 올라갔어요. 4주 동안 썼더니 사용 전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쓰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건 당연하지만 지속적으로 썼을 때에 피부가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썼을 때 피부 광채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 제품이 너무나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 겨울철 우리 남성분들도 자신감 있게 피부를 좀 이렇게 갖고 쓰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갖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건강을 지킨 두 가지 제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 전부터 제가 지금도 체격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는 거의 뭐 항상 비만의 어떤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40kg였던 것 같아요. 엄청 컸죠. 네, 그래서 정말 우량아로 중학교 입학할 때 80kg
네, 그리고 성인 돼서는 대부분 100kg 이상의 체중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당뇨병, 그런 것들이 집안 내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젊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안 했거든요. 나는 뭐 아직까지는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인병들은 참 소리 없는 무서운 병들인 것 같아요. 내가 오고 있어도, 나한테 왔어도 내가 크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만성질환이 됐을 때, 정말 내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알게 되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위험군도 아니고 병 진단을 받았어요. 당뇨도 있고요. 혈압도 있고요. 고지혈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반인의 3배가 높고요. 더 중요한 건 간 수치와 지방간이 일반인의 5배가 높습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사실 뭐 암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40대, 50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갖 합병증이 걸릴 것이고, 당신이 걱정하는, 저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투석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의 20년간 투석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말 이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셨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생활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의 몸을 잘 가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신부전 투석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하면서 좋아져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았던 제품이 첫 번째 제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라는 제품이었어요. 네, 저는 일단 식사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저녁이 되면 야식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들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웠고, 포만감이라도 조금 있으면 참아볼 텐데, 거짓 포만감도 막 포만감이라 생각하고, 아니 거짓 이 배고픔도 그냥 막 먹어버리고, 그냥 배고픔도 먹어버리고, 다 그냥 저는 매번 음식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포만감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식습관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무분별한 어떤 이 시간 속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배변 활동을 했는데, 그 배변 활동이 좋은가요?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배변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배변 활동의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항상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계속 설사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만나고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저녁 식습관을 고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몸이 괜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인식이 뭐냐면, 배변 활동의 원활함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좋다. 그렇죠? 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거기에 또 하나 붙여준 게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개선이 될 수 있게 끔 기능성을 넣어서 이번에 애터미가 다시 한번 리뉴얼된 차전자피를 내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전자피 식이섬유는요, 쾌변, 장건강,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포 드시면서 배변활동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가능하고요. 우리 부원료로는 블루베리, 크림베리 등 10가지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과 건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좋다. 제가 일반 차전자피를 저희 그 작은 누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차전자피 먹고 살 뺀다. 나도가 아니라 차전자피, 제가 먹기 전에 너 차전자피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타사 제품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애터미 제품처럼 이게 도정이네, 껍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차전자의 피 껍질인데, 이게 도정이 잘못된 건지 정말 이 꺼슬꺼슬한 그런 느낌과 식감이 너무 먹기 힘들었던, 그리고 맛도
거의 무슨 향만 살짝 나시 맛이 이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라고 주는데 와 이거는 다이어트가 된다 한들 뭐 배변 활동이 좋아진다 한들 먹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이런 맛있는 부원료들을 넣고 건강까지 생각한 부원료를 넣기 때문에 너무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으셔야 되는 건 차전자 피는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야생에서 자생하는 질경이 씨앗이 차전자고요. 그 껍질이 차전자 피입니다. 근데 이 차전자 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소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면서 물과 만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배 팽창해서 부푸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이섬유예요. 이걸 왜 먹어야 되냐면 40배가 불어나서도 아니고요. 배변 활동이 좋아서도 아니고 식이섬유라는 우리의 그 몸의 인체의 성분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당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뇨를 알았던 분들이거나 당뇨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탄수화물. 그것도 정제탄수화물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습관이 뭐예요? 먼저 식사 시작하면 밥부터 떠서 먹어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밥이 하얀 쌀밥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거의 뭐 70, 80% 중독되어 있는 밀가루, 그죠? 면,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스파이크를 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해서 혈관에 타격이, 데미지가 쌓이고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장애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합병증이 걸리는 건데 이 모든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료가 있다면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식이섬유를 풍부한 야채와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요즘 시대에서는 식품으로 우리가 먹기에는 그죠? 음식의 원료로 재료로 먹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식습관을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요. 반찬부터 시작하시는 것, 채소부터 시작하시고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식습관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함유된 이 차전자 피가 물과 만나서 40배 부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도 되고요. 배변 활동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의 무게도 가볍게 만들고 변도 부드럽게 만들고 장 활동도 촉진하고 쾌변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업, 나쁜 콜레스테롤은 다운시켜주는 그런 정말 최고의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식이섬유가 6대 영양소로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로 이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전자피 식이섬유 장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이 식이섬유가 어떻게 물과 만나면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양 심충수가 이렇게 약 한 350ml 정도 제가 갖고 나왔고요. 이렇게 따서 3초를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가루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색깔은 이렇게 너무 이쁜 핑크 뮬리 색깔이 납니다. 핑크 뮬리 색깔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색깔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이 색깔 맛입니다. 이 색깔이 약간 블루베리, 크랜베리 요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루가 좀 드시기 힘들다. 그리고 어르신들, 사례가 좀 들리시는 분들은 물과 이렇게 타서 바로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과 타서 바로 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 난 가루가 먹기 좋고, 꼴깍고 꽉 넘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포를 입에 털어넣고 바로 물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다 물의 양이 최소 500ml에서 1리터 최소 500ml고요. 많으면 1리터 정도의 중간 정도치의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만나면 40배가 팽창된다고 했는데 적당한 물을 드시지 않으시면 중요한 건 내 체내의 수분을 끌어서 팽창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내 수분이 끌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수분 공급이 안 돼서 더 뭐 배변 활동이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전달할 때 이 안내명 이 주요 사항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서 대부분 그냥 물 한 컵 먹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변비가 더 생겼어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꼭 최소 500ml에서 최대 1L 중간에 물을 드셔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놔두면 지금은 약간 찰랑찰랑하는 제형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놔두면 이게 이제 팽창을 하면서 젤리 형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타게 되시면 바로 드시는 걸 제가 꼭 권장해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이라든가 블루베리, 크랜베리, 아로니아, 그리고 뭐 치커리, 당근, 히비스커스 이런 정말 우리가 그냥 따로 먹어도 좋을 법한 이런 건강 부원료까지 함께 넣어서 정말 맛과 모든 것들 균형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다이어트도 너무나도 잘 돼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식을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너무나도 좋은 호르몬들이 많다. 공복 호르몬이 많다라고 해서 단식을 해서요. 저는 점심 12시에 끼니를 시작을 했고요.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풍부하게 먹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겠죠. 탄수화물은 그리고 최대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잡곡이라든가 이런 탄수화물 드시고 먼저 좀 드셔야 되는 건 야채라든가 단백질 위주로 고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괜찮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지방 이런 부위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고기든 좀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그런 식사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끼 내지 이렇게 드시고 12시부터 8시 이내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를 이렇게 풍부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 저녁 6시에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이 한 포를 먹고요. 물을 500ml 두 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 견과를 먹었고 그리고 또 사과 하나를 저녁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30분 동안 그렇게 먹고요. 그때부터 금식을 해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그 다음날 12시에 다시 식사를 재개하는 형식으로 했고 제가 이거를 6개월 동안 하면서 몸무게를 약 25kg을 감량을 했어요. 근데 감량하면서 피부 노화가 왔다라든가 제가 뭐 어떤 몸의 균형이 안 맞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건 병원에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당화혈색소가 11점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6.5. 그렇죠?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당뇨로 보면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고지혈도 이제는 정상 수치로 다 내려와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들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정말 제 인생의 베스트템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권했고 제 파트너 사장님의 남편분도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식이 맨날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 배가 볼록 나왔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65세, 70세가 가까우신 분인데 거의 두 달 만에 뱃살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너무나도 이쁨 받는 남편으로 변하시면서 이 제품들을 또 막 전달하고 알리셨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애터미의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아무래도 이 차전자의 껍질이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의 수입과 이런 이 공정 과정에서도 정말 엄격하게 1차 선별하고 분쇄하고 2차 선별하고 살균하고 입도 검사, 충진, 포장, 완제품 검사까지 해서 출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믿으셔도 돼요. 애터미 제품이 141품인 이유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기를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쓰셨을 때 만족을 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네, 평소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화장실에 장시간 저는 이거 진짜 화장실에 들어가서
왜 안 나오지 싶을 정도로 장시간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배변 후에도 남아있는 잔병감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기름지는 식 육류 고탄수화물 드시는 이런 식습관 가지신 분들 드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정말로 저의 이 간을 책임져줬던 네, 홍경천 밀크 시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의 간 수치 지방간이 5배가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간이라는 이 장기는요. 유일하게 회복이 되는 장기입니다. 근데 또 무서운 거는요. 유일하게 아무 소리 없이 와요. 간암에 걸리시거나 뭐 간염에 걸리시거나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운 좋아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런 장기가 이 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관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피로에, 모든 피로 개선과 모든 그런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을 너무 혹사시킨다. 대부분이 간을 혹사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간을 혹사시키는 이유는 음주, 피로,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음주, 피로, 스트레스 이거는 현대인이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주나 뭐 피로, 스트레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되고 네, 간 건강 제품 섭취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침묵의 간 말씀드린 것처럼 70%가 손상되어도 자각 없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 건강에 정말 지키셔야 되고 저 또한 일반인의 5배의 간수치가 높게 나오고 지방간이 있는데도 아무런 걸 못 느꼈어요. 아무런 걸 못 느낍니다. 정말 아프지도 않고요. 몸이 어떻게 되지도 않고요. 근데 그걸 계속 방치했더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 뭘 보유해도 참 이런 걸 보유합니다. 세계 최고 스트레스를 보유를 보유율이 1등이래요. 우리나라 어떻게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지금 이제 제2차 IMF 위기가 더 올 거라고 합니다. 가계 대출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많은 이런 대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로 인해서 그렇죠? 뭘 해요? 또 술 먹고 또 피곤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뭘로 해결할까요? 우리가 뭐 심신이 좋아지고 뭐 명상을 하고 이런 걸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요 유일하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밀크시슬이라는 이 영양분을 넣었을 때 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크시슬이라는 것은요 간이 우리 몸에 밀크시슬이 들어오면 0.01%라도 간이 싹 다 빼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밀크시슬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전 인류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정말 1년에 11조 이렇게 경제적 손실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꼭 드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간 건강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잦은 회식과 야근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간의 기능이 좀 가족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드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이 홍경천 밀크시슬을 먹으면서 저의 모든 간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자랑을 저는 많이 해요. 나가서 저는 제품을 세일즈하지 않고 내가 이걸 먹고 이렇게 됐어라는 자랑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에 치과 의사 형님이 계시는데 정말 술을 매일 드시고 매일같이 취해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적으로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대로 하루에 두 알씩만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 달 뒤에 밀크시슬을 이 한 박스를 주문해달래요. 그래서 한 박스는 없고요. 1년치를 주문해드릴까? 1년치 주문해달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일표야, 너 때문에 술을 더 먹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형님 건강해질 때 더 건강해지셔야죠 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술도 끊고 한번 간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보자 했던 그런 재밌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애터미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제 삶이 바뀐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금 애터미 제품을 쓰고 계시고 애용하고 계시고 내 삶을 바꿔서 애터미 제품을 애터미를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들고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달했을 때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런 최고의 메스티지 대중 명품의 제품들이 애터미에서 지금도 매달 매달 출시되고 있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써본 감동과 특징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고 한다면은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꿈꾸고 성공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제가 또 좋아하는 제품을 들고 제품 강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